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센터 홀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3%대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은 원자력 테마가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홈센터 홀딩스는 아시죠, 여러분들. 홍준표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좀 정치 테마주로서 최근에 급등 흐름들이 연출됐던 모습이고,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과거 이제 경기 도지사 시절에 밀양 신공항 정책 수혜주로 부각됐던 이력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정치 테마주는 요 시즌이 오게 되면 솔직히 무서워요. 언제 이제 하락을 할지 모르잖아요. 물론 더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 이제 실적을 받침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료 소멸 시점이 오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 좀 무서워요. 이미 뭐 나락으로 가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희한하게 이 홈센터 홀딩스 또는 이 홍준표 관련주들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굳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 테마주들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한 어떤 흐름들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홍준표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홈센터 홀딩스가 과거에 이런 끼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끼가 많다는 거는 언제든지 이 끼가 발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즉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슈를 붙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면 이때는 뭐 4대강,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대후나 이걸로 해서 슈팅 만들어내고, 이후에도 쭉 처박은 다음에 또 상한가 크게 보내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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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끼가 굉장히 많이 발산되는 종목이에요. 이번에는 홍준표 관련주로 상승을 했죠. 그만큼 언제든지 급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정치 테마주들이 서서히 지금 빠지고 있는 반면에 홈센터 홀딩스는 오히려 조정을 딛고 어떤 이제 새로운 추세로의 전환을 좀 모색하는 그런 이제 변곡점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홈센터 홀딩스가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걸 뚫고 넘어가 버리면서 이 조정을 짧게 마무리하고 다시금 이제 방향 전환을 현재 모색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제 예상했던 어떤 이제 정치 테마주들과의 습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의 흐름들이 솔직히 좀 의아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뭐 흐름의 순응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또 현재 흐름들을 또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일단 이건 넘어간 건 긍정적이에요. 이 위로 올라서고 오늘 안착을 하게 된다면 짧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활로를 열었다, 요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오늘 상승이에요. 이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전에 요 흐름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단기적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보이죠. 여기서 이제 매수 거래량이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누가 봐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터진 거래량, 즉 매수세의 거래량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었죠. 물론 중간에 쉬어가기도 하지만 전혀 거래량이 없다는 점이고, 재차 또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수급이 재차 들어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단기 수급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죠. 요런 단기 수급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일선을 안 깨지고 가요. 5일선에서 안 깨지고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100%는 아니겠죠. 확률적으로 5일선을 안 깨지고 가는 종목이 많아요.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홈센터 홀딩스가 그렇죠.
5일선 위에서 주가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수급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돌아올릴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이렇게 또 잘 나가다가 음봉에서 거래량 터지면 그때는 상황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 없으니까 단기적인 수급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5일선의 지지를 잘 받고 갈 수밖에 없다. 요렇게 지금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추세까지 전환을 해버렸어요. 예, 추세까지 좀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 뭔가 홈센터의 홀딩스가 다시 한번 여기서 흐름들을 또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조금은 갖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관련 이슈로 전고점 넘어가는 거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려면 새로운 재료 가져와야 된다. 새로운 이슈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왜냐면 홈센터 홀딩스가 건자재 사업도 하고요. 계열사가 골재채 취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규모 SOC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승해서 재료를 또 이제 탈 수 있어요.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세력이 운영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야 지들이 갈 때 갖다 붙이는 거에 불과한 거고요. 예, 재료는 지들이 갈 때 갖다 붙이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갖다 붙을 수 있고 저것도 갖다 붙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 좀 살아있는 상황에서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게 또 어떻게 보면 장착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홈센터 홀딩스가 핵심은 요거죠. 지난 이제 9월 초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였는데 이 흐름에서 벗어난 거.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단기적인 수급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5일선을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에서 지지가 예상된다는 거.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럼 저는 5일선 이탈 전까지 끝장 한번 볼 것 같아요. 5일선 깨지면 파는 거고 안 깨지면 들고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 것 같고요.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한다면 사실상 이 종목은 뭐예요? 테마주예요. 언제 꺾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투자는 안 돼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조정 시에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가 한 3에서 5% 정도 잡고 올라가면 수익 먹을 것 같고 떨어지면 그냥 손절하고 나가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간다면 5일선 부근에서 오늘을 말고 이제 내일이나 언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없이 조정 받을 때 5일선 부근에서 사보고 손절가 한 3에서 5% 정도 잡고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는 것보다는 한 2340원대 정도 요 정도를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또 슈팅으로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그때 흐름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2340원대 뭐 한 2350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 정도에서의 어떤 이제 저항이 위로는 예상이 되고 아래로는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돌파 시도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홈센터 홀딩스가 좀 갖춰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다시 한 번 더 이 조정 이후에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재차 다시 밀리면서 한 1600원대나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지 한번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새로운 재료나 이런 것들이 붙는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도 가능할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뭐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어떤 대응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승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매수의 그런 흐름들이 강했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이 상승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가지 못, 10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에 그동안에 캐캐 묵었던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런 상승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빠지게 되면 이 밑에서 다시금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밑에서 또 내려오면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내려오다가 말고 중간에 이제 돌려가니까 조금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어떤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흐름에 또 순응해서 어떤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그렇게 한번 홈센터 홀딩스의 종목의 흐름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한번 해봤던 부분이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요 종목의 외국인들 기관들 들어와봐야 어차피 단타 수급이라는 거잘 아실 거고요. 최근에 투신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투신들이 지난 10월 7일, 그다음에 10월 12일 연속해서 잡아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직 팔진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얘네들도 뭔가 현재 가격 이상으로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아직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언젠가는 빠져나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홈센터 홀딩스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I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나오게 되고요. 보통 세 종목 전후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써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AP 트레이더 카테고리에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도 모바일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시장의 모든 테마가 다 담겨 있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주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보여주고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동향을 한눈에 파악하기 상당히 좀 좋은 어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